커피나무는 이곳 사람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. 나이 들어 수명을 다한 커피나무는 말려서 레스토랑에서 고기 굽는 뗄감으로 사용한다. 그대로 쓰레기가 될 커피나무는 쓸모가 생겨 좋고, 그 덕에 음식 맛이 좋아지니 또한 좋고, 그야말로 일석이조다. 커피향이라도 은은하게 배어 있을 듯 노릇노릇 닭고기는 익어가고, 오븐에서 갓 꺼낸 통닭은 손님상에 오르기 전 먹기 좋게 손질된다. 관광객들은 호기심으로, 현지인들은 한번 맛보면 단골이 되어 찾는다는데, 별다른 소스 없이 밀 전병에 싸먹는 게 제대로 맛을 즐기는 포인트. 순식간에 동의한다. 순하고 담백한 것이 이곳 사람들을 닮은 맛이었다.